일본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군은 오늘 독도 인근에서 예정대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잠수함을 타고 무력 시위한 것에 맞서 잠수함 퇴치 훈련까지 했습니다. 안석호 기자입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이 신속하게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유도탄 고속함 박동진함에서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은 127mm 함포로 고속함들을 엄호합니다. 발사된 미사일과 포탄, 홍례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광개토 대왕함 등 함정 19척과 해상 투격기 P-3CK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한 해군 실사격 훈련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도발 현장이 곧 적의 해상 무덤이 되도록 강력히 응징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는데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현장에서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일본이 어제 독도 주변 해상 훈련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적 방위를 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요구나 간섭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군은 최근 북한 김정은이 동해안 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대남 위협을 한데 대응해 이례적으로 이번 실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